자, 반가워요. 자, 오늘은 6절 고유값, 고유벡타, 그 다음 행렬의 대각화,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은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어와 또 영어로 설명해놓은 디테일한 설명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초보자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고유값, 고유벡터의 정의서부터 시작하죠. A를 N차의 정사각행렬이라고 하면 그때 AX equal lambda X를 만족하는 0 아닌 벡터 X와 스칼라 람다가 존재합니다. 언제나. 그 0 아닌 그 람다를 그 행렬 A의 eigenvalue 하나의 아이겐빌리라 그러고 그것에 대응하는 요 솔루션 X를 논제로 벡터 X를 그 람다에 대응하는 A의 아이겐 벡터 고유 벡터라고 합니다. 즉 행렬 A가 주어지면 AX equal lambda X가 존재해서 이런 연립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을 만족하는 스칼라 람다가 아이겐밸류고 이 식을 만족하는 0 아닌 아이겐 벡터가 그 람다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예요. 연립방정식 풀 수 있죠? 언제나 앞에서 방정식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줬죠. RREF를 구해서 풀 수도 있고 그리고 또 QR 분해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걸 풀 수 있어요. 자, X가 RN에 있는 벡터일 때 고유값 람다에 대응하는 A의 고유 벡터 X가 이제 람다에 대응하는 A의 고유 벡터이면 그러면 KX도 A의 고유 벡터가 되는 거예요. 왜냐? AX equal lambda X면 A에다가 KX를 곱해주면 K가 앞으로 밖으로 나오죠. AX는 람다 X죠. 그러면 묶으면 람다 곱하기 KX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A의 Y equal 람다 Y를 만족하고 X가 0벡터가 아니니까 거기에 스칼라배 해준 람다 X도 즉 Y도 0벡터가 아니죠. 그러니까 AY equal 람다 Y이면서 Y가 0벡터가 아니니까 Y도 아이겐벡터가 되죠. 그러니까 아이겐벡터 하나만 구하면 그거의 모든 스칼라배가 다 아이겐벡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같은 아이겐밸류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겐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가 존재하면 무수히 많은 거예요. 오케이. 자,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이 행렬 A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해라. 그러니까 이거의 특성방정식을 구해서 그 특성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그럼 아이겐밸류가 구해지는 거고 그 아이겐밸류를 구해서 그 아이겐밸류를 집어넣고 AX equal lambda X를 풀면 그럼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들을 구할 수 있죠. 그게 무수히 많으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거를 그냥 구하면 되죠. 즉 X1이 1이고 뭐 이렇게 그렇죠? 간단하게 시작하는 걸로. 자, 그걸 알고리즘을 코딩한 게 A의 아이겐밸류를 구하라는 거고 A의 라이트 아이겐벡터를 구하라는 명령어가 바로 그 일을 해줘요. 그래서 요 코드를 실습실에 들어가서 치면 답이 아이겐밸류는 마이너스 3과 3과 3 세 개의 아이겐밸류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아이겐벡터를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3의 마이너스 3은 아이겐밸류인데 그게 중복도가 1이고 하나 있고 그 3이 아이겐밸류 3은 중복도가 2다. 대수적 중복도가 아이겐밸류 두 개다. 그리고 그거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는 마이너스 3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는 이거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 하나고 이거고 그 다음 요 3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는 두 개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 행렬에 대해서는 이 마이너스 3, 3, 3이라는 세 개의 아이겐밸류와 그에 대응하는 세 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 이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게 결국은 다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하고 또 다항식을 푸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미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행렬 사이즈가 커져도. 자, 그래서 A의 행렬 A의 고유값은 마이너스 3과 3이고 마이너스 3에 대응하는 고유벡터는 이거의 상수배, 이 K, 그러니까 R, X1, 이것이 이런 이게 다 고유벡터고 이게 그 중에서 이제 이게 0벡터가 아닌 것들만 아이겐벡터고 또 3에 대응하는 고유벡터는 요거에 T배, 요거에 S배 해준 거 1차 결합이 요런 벡터들은 모두 다 아이겐벡터인 거예요. 오케이? 아이겐벡터들이 이게 다 아이겐벡터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했으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것들이 다 아이겐벡터다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실제 이게 3차원, 3차 행렬이죠. 이 3차 행렬이 대응하는 1차 독립의 아이겐 벡터의 3개가 있죠. 이 3개의 벡터들이 사실은 그 R3 공간의 기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가 실습들 해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자, A의 서로 다른 고유값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모두 직교 집합이다. 올소고나르다. 아이겐밸류가 이게 마이너스 3 이렇게 다르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도 직교고, 이것과 이것도 직교예요. 내적 구해보세요. 이 안에, 이것과 이것도 직교고, 이것도 직교예요. 실제로 이것과 이거의 이 1차 결합인 이것들이 다 직교예요. 아이겐밸류가 다르면 그거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가 존재하고, 아이겐밸류가 다르면 그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들은 서로 내적을 구해보면 다 직교예요. 오케이? 서로 다른 하이퍼스페이스에 있던 소리예요. 자, 다음. 닮음 행렬과 행렬의 대각화. 자, 마찬가지로 디테일한 자료는 여기 있고, 닮음, 시밀러 매트릭스. 행렬의 닮음. 정사각 행렬 A, B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가역 행렬 P가 존재할 때 B는 A와 닮음 행렬이다 한다는 의미는 A하고 B 사이에 there exist P such that P, B equal P inverse AP 그러니까 B, P inverse AP equal B 되는 가역 행렬 P가 존재하면 우리는 A하고 B가 닮음 행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B하고 A가 서로 닮음 행렬이다 이렇게 표시해줘요. 자, 모든 행렬은 주대각 성분이 고유값인 삼각 행렬과 닮음이고, 이게 휴르 정리예요. 어쨌든 모든 행렬은 주대각 성분이 고유값인 삼각 행렬과 닮음이에요. 그냥 언제나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건 이미 이스라엘 수학자인 휴르가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삼각 행렬의 특성 방정식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삼각 행렬에 따가 람다 삼각행렬 t 마이너스 그러니까 람다 i 마이너스 t 하면 삼각행렬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죠. 그거의 디터미넌트는 주대각성 성분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은 그냥 간단하게 주대각성 성분들 즉 람다 마이너스 dii들을 다 곱한 거가 이퀄 0이 특성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고유값은 그 주대각성 성분 들이 다 DII가 다 고유값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때 그래서 삼각형의 특성 방정식은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닮음 행렬들은 행렬식이 같아요. 행렬이 닮으면 두 행렬의 행렬식이 같아요. 디터미넌트 B하고 디터미넌트 오브 A가 같아요.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 그렇기 때문에 특성 방정식도 같고 고유값도 같아요. 언제나 성방정식이 같으니까 고유값도 같아요. 따라서 주어진 행렬 문제는 좀 더 단순한 모양의 닮음 행렬을 찾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 쉽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닮음 행렬을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닮음 행렬 중에서도 대각화 가능한 행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A가 어떤 대각선 행렬과 닮음 행렬일 때 즉 P inverse AP equal 대각선 행렬이 되는 가역 행렬 P가 존재하면 우리는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이어거널라이저블 한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A하고 닮음인 대각선 행렬이 존재하면 자 그리고 그때 P inverse AP가 대각선 행렬이면 이 P를 A를 대각화하는 행렬 다이어거널라이징 하는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자 그럼 언제 행렬이 대각화 가능하냐? N차의 정사각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은 if and only if 조건은 A가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갖는 것이다. N차의 행렬이 N개의 고유값을 가지면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값을 가지면 언제나 대각화 가능한 행렬인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으로. 자, 그래서 만약 A가 그래서 이때 A는 자신의 고유값 람다1, 람다2, 따따따 람다 n을 주 대각 성분으로 갖는 대각선 행렬 D와 닮음 행렬이다. 자, 그래요. 자, 대각화 가능하면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하면 그 대각화 가능한 행렬의 주 대각선 성분에 있는 값들이 다 고유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 닮음인 대각선 행렬을 구하기만 하면 고유값을 따로 계산 안 해도 돼요. 특성방정식을 풀지 않아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특성방정식을 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행렬이 주어졌을 때 N차의 특성방정식을 구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없으니까 컴퓨터에 맥혀서 풀지요. 그러면 근사식을 구하게 되죠. 근사식을 컴퓨터로 구하게 되면 플로팅 에러들이 생기지. 그래서 0이 0이 아니라 0.00001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0이 0이 아닌 걸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5가 딱 5로 안 나오고 5.0003 이렇게 해서 나오기도 한다고. 정확하지 않은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를 이용하면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했을 때 큰 문제들을 이런 수학적 이론을 통해서 닮음 행렬을 구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그 수치적으로 그 N차 다항식을 풀지 않고 정확한 아이겐밸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인 거예요. 컴퓨터한테 무조건 구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이론을 사용한 다음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그럼 행렬이 N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를 가지면 그러면 대각화 가능해요. 그럼 그 대각화 가능한 행렬, 즉 P하고 D를 어떻게 구하냐 하는 게 다음 과정입니다. A를 대각화하는 행렬 P를 어떻게 구하느냐. A의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벡터들을 P1, P2, Pn 이 존재하니까 존재하면 구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컬럼 벡터로 하는 행렬 P를 만들어요. 1차 독립인 N개의 벡터를 갖고 행렬을 만들어요. 컬럼으로. 그러면 이건 가역 행렬이죠. 자, 다음에 이 P가 A를 대각화하는 행렬이고 P인버스 AP는 A에 대응하는 고유값 람다원, 람다투, 람다엔을 순서대로 주대각 성분으로 갖는 대각선 행렬 D가 되는 거예요. 즉 D는 다이어고날 오브 그 고유값들을 쭉 나열한 게 되는 거죠. 그냥 심플해요. 1차 독립인 고유값들만 구하면 그것들을 쭉 나열해서 행렬 P를 만들어서 P inverse AP를 하면 주대각성 성분은 무조건 고유값인 행렬 D가 다이어고날 행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유?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게 P inverse AP equal D가 되잖아요. 그러면 양변에 P를 곱해주면 AP equal DP가 되죠. 그러니까 PD가 되죠. 그럼 AP의 첫 번째 컬럼이 뭐냐면 AX1 equal lambda1 X1이고 AP의 두 번째 컬럼이 AX2 equal lambda2 X2고 그러니까 X2가 lambda2의 아이겐밸류고 마지막 컬럼이 AP의 마지막 컬럼이 바로 우리가 앞에 행렬 노테이션에 의해서 AXN이에요. 그게 equal lambda xn이 돼. 그러니까 xn은 lambda n xn. 그러니까 xn은 고유값 lambda n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되는 거죠. That's it. 그러니까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만 구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p inverse ap는 d가 되고 d에 있는 주대각성 성분이 다 고유값이다로 끝나는 거예요. 행렬 대각화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고유값하고 그러니까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만 구하면 그러면 그냥 딱 행렬의 대각화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아이겐밸류를 구할 것도 배웠고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것도 배웠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내가 3차 행렬을 이렇게 주고 이게 행렬이 대각화 가능함을 보이고 그리고 대각화하는 행렬 P와 대각선 행렬 D를 구해봅시다. 행렬 A를 주고 A의 라이트 아이겐벡터를 구해보고 그리고 행렬이 다이아고날라이저블인지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라이트 아이겐벡터를 나오라 그러면은 거기에 고유값이 나오고 여기 고유벡터가 나오고 여기에 중복도가 이렇게 프린트아웃 되게 됩니다. 실제로 볼까요? 이렇게 되면 아까 3차 행렬에 1과 2가 아이겐밸류고 2는 중복도가 두 개 있으니까 1, 2, 2가 세 개의 아이겐밸류고 그 다음에 이게 1에 대응한 아이겐벡터고 이 두 개가 2에 대응하는 두 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가 돼서 세 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가 나온 거예요. 세 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를 정의해줘서 그걸로 행렬 P를 만들어주면 P 모양이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 이렇게 되죠. 실제로 해서 P inverse AP를 곱해줘 봤죠. 그랬더니 D가 나오죠. D의 주대각성 성분이 1, 2, 2지요.
그게 고유값 1, 2, 2. 1, 2 딱 나오죠? 즉 아이겐밸류 구하고 아이겐벡터를 구해가지고 그걸로 P를 만들어서 P 인버스 AP 하니까 딱 고유값을 주대각선 성분으로 하는 대각선 행렬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는 지금 아이겐밸류 안 구하고 아이겐벡터만 구해서 바로 D를 구했죠. 아이겐밸류를 구했죠. 아이겐벡터만 구해가지고. 그렇죠? 자, 그렇게 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엔 P inverse AP equal D가 됐는데 이 P inverse AP equal D에서 P inverse 구하는 게 또 계산이 많이 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럼 P inverse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없을까? 혹시 P가 주어지면 P transpose 구하는 건 쉽죠. P inverse 구하는 거는 컴퓨팅 타임이 엄청 걸려요. 사이즈가 커지면. 그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산이 들어가요. 근데 P transpose는 어떻게 돼? A11, A12 이렇게 쭉 있는 거를 P transpose 하라 그러면 연산 시간이 0이고 그냥 프린트아웃을 위치만 바꿔서 찍어라 그러면 그냥 프린트아웃이 되죠. 연산 시간이 0이지 0. 비용이 하나도 안 들죠. 근데 만약에 P transpose P equal identity면 그럼 P transpose가 바로 P inverse잖아. 그렇죠? 근데 P transpose P가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소리는 P의 컬럼들이 서로 올소고날이면 바로 P transpose P가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올소 노말 벡터들이면 컬럼들이. 그렇죠? 근데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들이 N개 있으면 그거를 그람스피 전기 직계화법으로 올소고날 벡터들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 노말라이즈 시키면 그러면 올소 노말 벡터가 되잖아요. 그럼 올소 노말 벡터들로 이루어진 행렬은 P 트랜스포즈 P 이퀄 아이덴티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게 아이디어야. 자, 그거를 이용해서 한 단계 더 나가자는 거예요. 직교 대각화. 이게 직교 행렬은 P 트랜스포즈 A 이퀄 아이덴티티가 된 행렬이에요. 즉 P 인버스가 그냥 A 인버스가 A 트랜스포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정사각형렬 A에 대해서 A 인버스하고 A 트랜스포즈가 같은 행렬을 우리는 직교 행렬, 리얼 올소고날 행렬이라 그래요. 실수 행렬 중에서 이 직교 행렬이면 이런 성질들이 만족돼. A의 행 벡터들은 서로 직교이며 정규 벡터이다. 행렬 A의 열 벡터들은 서로 직교이며 정규 벡터이다. 노말 벡터라는 소리예요. 올소 노말 벡터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A는 당연히 가역 행렬이죠. A 인버스가 존재하니까. 왜냐면 A 트랜스포즈는 언제나 존재하니까 A 인버스도 언제나 존재한다는 소리죠. 가역 행렬이. 또 중요한 게 AX의 노름하고 X의 노름이 같다는 거예요. A는 이쪽 도메인에 있고 X는 도메인에 있고 AX는 그 이미지에 있는 건데 함수 값인데 여기서의 노름하고 여기에서 노름 크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값이. 왜 그러냐면 AX하고 AX의 그 인너 프로덕트를 구해보면 그럼 AX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X가 되죠. 요거로 그러면 이게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X가 되는데 A 트랜스포즈 A가 아이덴티티가 되죠. 직교 행렬이면. 그럼 여기 없어지죠. 그러면 X 트랜스포즈 X가 되죠. 그럼 XX의 인너 프로덕트 즉 X의 노름하고 X 노름의 제곱하고 똑같아지죠. 따라서 A 트랜스포즈 A가 아이덴티티면 이런 성질을 만족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크기를 보존한다는 거. 다음 직교 행렬의 역행렬은 단지 전체 행렬을 쓰기만 하면 언제나 구할 수 있어요. 전체 행렬을 프린트하라고 명령 하나만 주면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A와 C가 같은 크기의 정사각 행렬이라고 할 때 C equal P transpose AP인 직교 행렬 P가 존재하면 그러면 C는 A의 직교 닮음, orthogonally similar라고 해요. 닮음 중에서 P transpose AP가 C이면 orthogonally similar라 이렇게 얘기해요. 직교 닮음이라고 해요. 또 정사각행렬 A에 대해서 A를 대각화하는 직교행렬 P가 존재하면 즉 P 트랜스포즈 AP가 D가 되는 그런 P 직교행렬 P가 존재하면 A는 직교 대각화 가능 올소고날리 다이고날라이저블 하다고 하고 이 P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A를 직교 대각화하는 올소고날리 다이고날라이징 하는 행렬이라고 불러요. 여기 다이고날라이징만 양쪽에다 붙은 거예요. 올소고날 하고 자 그러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직교 대각화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역행렬도 구할 필요도 없고 원래 행렬을 그냥
대각선 행렬 문제를 그냥 바꿔서 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편리해지는 거지. A 대신에 그냥 D로 연구한 다음에 P하고 P 트랜스포즈를 양쪽에 곱해주면 그냥 원래 행렬에 대한 결론을 얻을 수 있잖아. 굉장히 중요해. 그럼 언제 주어진 행렬이 직교 대각화 가능하냐? 이게 키가 되죠. 언제 가능할까? If and only if 조건이 바로 뭐냐면 A가 대칭 행렬이기만 하면 언제나 그래. 필요 충분도가 if and only if 조건이. A가 대칭 행렬이기만 하면 언제나 직교 대각화 가능해요. 올소거날리 다이아고날라이저블 해요. 행렬 A가 저기 대칭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기 쉽잖아요. A 트랜스포즈 구해서 비교해 볼 수 있고 명령어로 이게 대칭 행렬이냐고 물어보면 바로 답을 주잖아요. 그럼 그것만 확인하면 이게 올소거날리 다이아고날라이저블 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죠. 올소거날리 다이아고날라이저블 하기만 하면 언제나 모든 걸 할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건 A 트랜스포즈 A, 행렬 A가 주어지면 A에다가 A 트랜스포즈를 곱해줘 봐요. 그러면 그거의 트랜스포즈는 자기 자신이 되죠. A 트랜스포즈 A의 트랜스포즈는 A 트랜스포즈의 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니까 A 트랜스포즈 A가 되죠. 자기 자신이 되죠. 그러니까 행렬 A는 트랜스포즈가 아니어도 그 행렬 A에다가 A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 그걸 B라고 그러면 B는 언제나 얼성어날 하는 행렬이죠. 그러니까 직교 대각화를 언제나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어진 행렬이 직교 대칭 행렬이면 그냥 쓰면 되고 직교 행렬이 그냥 원래 행렬이 대칭 행렬이 아니면 비행렬을 만들어서 A 트랜스포즈를 곱해서 그거에 대해서 직교 대각화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대각화와 싱귤라벨리 디컴포지션의 차이예요. 대칭 행렬이면 그냥 지금 이 정리대로 하면 돼요. 근데 정사각 행렬이 아니거나 대칭 행렬이 아니면 A 트랜스포즈 A를 B로 나서 B는 대칭 행렬이니까 이 직교 대각화 정리를 쓰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 설명해 줄게요. 자, 대칭 행렬 A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직교 대각화하는 행렬 P를 구해봅시다. 자, P 트랜스포즈 AP 골 D 되는 P를 구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특성 방정식을 구했어요. 여기서 고유값이 -3하고 0하고 6이 나오죠. 0하고 -3, 6이 나오죠. 자, 이 대칭 행렬의 서로 다른 고유값, 고유값이 다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아이겐벡터들을 구했을 때 이게 다 서로 올소고날이죠. 이미 아이겐벨리가 달리면 이거 곱해볼래요? 이 두 개 곱해보면 2 곱하기 0, 0이죠.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마이너스 1이죠. 1 곱하기 1은 1이죠. 더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퀄 0이 되지. 다 직교예요. 자, 이 직교인데 이 직교 갖고는 아직 정규 직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고 정규화만 시키면 되는 것이죠. 직교 행렬이니까 이거를 y, 이게 이 x1, x2, x가 아이겐벡터인데 그거 y1, y2, y3로 놓을 수 있죠. 직교니까. 그거를 정규화해서 g1, g2, g3를 만들면 되죠. 그냥 노멀라이즈를 시키면 바로 요 크기만 루트 3로 나눠주고 요건 루트 4, 6으로 나눠주고 요건 루트 2로 나눠주면 딱 요 세 개 올소 노멀 벡터들이 만들어지죠. 요걸 컬럼 벡터로 하는 행렬을 P라고 놓으면 바로 P 트랜스포즈 P는 아이덴티티가 되죠. 왜냐하면 컬럼들이 ON 벡터들이니까. 그리고 P 트랜스포즈 AP는 바로 고유값들이 주대각성 성분 마이너스 3, 제로, 6인 대각선 행렬이 되죠. 그래서 직교 대각화하는 행렬 P를 이렇게 구한 거예요. 아이겐벡터를 구하고 올소고날 벡터인 걸 확인하고 그 다음 걸 노멀라이즈 시켜서 그걸 컬럼 벡터로 하는 행렬 P를 구하면 되는 거죠. 쉽죠? 다음 행렬 A의 고유값이 람다1이 1, 람다2는 2, 아니 람다1, 람다2가 마이너스 3, 중복도가 2고 2이고 람다3는 6인 경우, 이게 앞에서 예를 준 예예요. 같은 예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경우를 봅시다. 람다1 이퀄 마이너스 3에 대응하는 두 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는 1차 독립이긴 하지만 서로 올소고날은 아닐 수가 있다고요. 아이겐벨리가 같은 거에서 나온 1차 독립인 두 개 벡터니까. 그렇죠? 근데 람다3 이거 6는 람다3 이퀄 6요. 6는 이건 디스팅트 하니까 서로 올소고날이죠. 대응하는 아이겐벡터가. 자, 문제는 이게 1차 독립이긴 하지만 올소고날은 아니고 하니까 이걸 올소고날 또 올소노멀 벡터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람 정규직교화법을 이용해서 x1으로 x1은 y1하고 똑같고 그다음 y2는 x2에서 프로젝션을 빼주면 y1 2로의 x2의 프로젝션을 빼주면 그러면 y2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그람 스미스 정규직교화법에 의해서 이게 올소고날하죠. 그걸 노멀라이즈 시키면 g1 g2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두 개 아이겐벡터 올소노멀한 아이겐벡터 두 개는 구했어요. 그다음 세 번째
람다 3 equal 6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해서 이걸 정규화시키면 G3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G1, G2, G3를 컬럼 벡터로 하는 P 행렬은 P 트랜스포즈 AP equal 대각선 행렬이 되게 하는 올소고날리 다이아고날리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죠? 디스팅트 아이겐밸류들 구하고 그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들을 구해서 중복도가 있는 거는 그람시 미츠 정규직교화법을 써서 노말라이즈 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노말라이즈만 시켜서 컬럼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다음 마지막 4차 행렬을 이렇게 주고 이게 직교 대각화 가능한지 확인하고 A가 직교 대각화 가능하면 직교 대각화하는 직교 행렬 P와 대각선 행렬 D를 구해보자. 이렇게 구하면 돼요. 행렬 A가 4차 행렬 정의했죠. 그 라이트 아이겐벡터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8, 4, 2, 2 이렇게 네 개의 아이겐밸류가 나와요. 자 그럼 이건 1차 독립이고 그 다음에 이건데 이것도 1차 독립이긴 하지만 이거는 올소고날은 아니에요. 자 그럼 올소고날이 아니니까 여기다가 그람시비 정규 직교합을 직교합법을 사용해서 두 개의 이제 노말라이즈 벡터를 구하고 이걸 노말라이즈 시켜서 네 개를 컬럼 벡터로 하는 행렬을 만들면 되는 거죠. 자, 그 순서들을 정의합시다. 대칭 행렬, 고유값은 이렇게 네 개가 나왔고 대칭 행렬의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모두 직교 직합이므로 람다 이퀄 8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와 람다 이퀄 4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이미 직교이고 이제 요것이 두 개가 직교가 아닐 수 있는데 여기다가 그람시비치 정규 직교화법을 사용해서 X1, X2를 주고 이제 X3, X4를 이제 가지고 그람시비치 정규 직교화법을 사용해서 요거에 대한 Y1, Y2를 구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Y1, Y2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올소고날인 네 개의 아이겐 벡터가 만들어진 거죠. 그걸 노말라이즈 시키면 그러면 컬럼 벡터들을 X1, X2, Y3, Y4로 그래서 컬럼 벡터로 만든 다음에 그걸 노말라이즈 시킨 거죠. 그러면 직교 행렬이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직교 행렬을 뽑아봤더니 바로 P 요게 G1, G2, G3, G4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요걸 P라고 놓고 P 트랜스포즈 AP를 곱해봤더니 8000 그다음에 0400, 0020, 0002. 그러니까 이게 대각선 성분으로 고유값이 8, 4, 2, 2인 우리가 원하는 대각선 행렬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P는 직교 대각화하는 올소고날리 다이아고날리 매트릭스가 구해진 셈이 되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코드 다 우리가 짠 거야. 여러분들 설명해 주려고 1단계. 실질은 훨씬 더 보여준 이 과정을 다 보여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자, 아이겐 디컴포지션.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하면 그럼 무조건 배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이겐 디컴포지션.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려면 이걸 이해하려면 아까 그 행렬의 대각화를 이해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아주 간단해요. 자, 봅시다. 정사각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하면 뭐 P inverse AP equal D 이렇게 하는 직교 행렬 아니죠. 행렬 P를 구할 수 있죠. 가역 행렬을. 그다음 이 A가 대칭 행렬이면 실수 대칭 행렬이면 대각선 행렬 D와 직교 행렬 P가 존재하죠. 즉 P inverse AP P transpose AP equal D가 되는 그런 행렬 P하고 D가 존재하죠. 이때 대각선 행렬 P와 직교 행렬 P가 존재하고 만일 람다 I와 UI 를 각각 A의 N개의 아이겐밸류들, 요거 순서, 크기 순서대로 쭉 배열합시다. 그리고 고유값과 대응하는 N개의 정규 직교인 고유벡터들이라고 하면, P를 요 U1, U2, UN으로 이루어진 요건 직교, 요게 직교 행렬이 되는 것이죠. 즉, 요렇게 되면, P 트랜스포즈 AP는 D가 되고, 또 A는 P, D, P 트랜스포즈이고, D는 주대가, 고유값이 크기 순으로 쭉 배열된 이런 대각선 행렬이 되는 것이죠. 여기 직교 행렬하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직교 대각화가 됐으니까. 자, 이때 D의 주대각성 성분은 A의 고유값이 되고, 또 P의 열벡터는 그에 대응하는 N개의 정규 직교인 고유벡터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N차원 공간에 N개의 고유벡터들이 있으니까, 1차 독립인 벡터들이 있으니까 이게 N차원 공간의 기저가 되는 거죠. 그렇다거나 also normal basis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이걸 다시 쓰면, A 콜 P, D, P 트랜스포즈잖아요. 요건 주대각성 성분 D에다가 앞에 P하고 P 트랜스포즈를 곱해준 건데 P가 올소 노말이기 때문에 크로징 텀들은 다 내적이 0이라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크로징 텀이 아닌 것만 다 남아. 그러니까 이렇게 1,
U1의 U1 트랜스포즈, U2의 U2 트랜스포즈, UN의 UN 트랜스포즈만 남고 나머지들은 다 0이 돼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A가 뭐가 되냐면 P, D, P 트랜스포즈를 곱해놓고 보면 고유값 람다1의 고유벡터, 고에 대응하는 고유벡터 U1과 U1 트랜스포즈 더하기 람다2의 그에 대응하는 고유벡터, 노말라이즈 고유벡터 U2, U2의 트랜스포즈 해서 이게 요게 n 바이 1 곱하기 1 바이 n이 되니까 이게 n차 행렬이에요. 람다1 곱하기 랭크 1인 n차 행렬 플러스 람다2 곱하기 랭크 1인 그 행렬 n 바이 n 행렬 쭉 해서 요게 이게 n 바이 n 행렬인데 모양이 바로 아이겐밸리하고 아이겐벡터들로 이렇게 쭉 배열된 걸로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여기서 더 재밌는 게 이 고유값들이 쭉 있는데 이게 람다 n 중에서는 고유값이 0인 것들도 있을 수 있죠. 0인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뒤에 것들은 람다 n이 0이면 이 뒤에 것 이만큼은 0이라서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확 줄어들죠. 근데 보통 행렬들이 사이즈가 커지면 고유값 0인 게 많이 나오잖아. n차 행렬이라도 랭크는 k만 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면 이 k, n-k는 고유값이 0인 고유값이라는 소리지. 랭크라는 게 0 아닌 고유값의 개수거든. 0 아닌 고유값. 그러니까 뒤에 텀이 왕창 날라고 굉장히 단순해지죠. 어쨌든 이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쓰여질 수 있어요. 이 분해를 이 분해는 고유값 람다 i와 그에 대응하는 고유벡터 ui만을 이용해서 행렬 a 함으로 행렬 a의 고유값 분해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겐 디컴포지션. 또 이거를 이 고유값들을 고유값 고유벡터를 스펙트럴 그런 걸 연관을 학문을 스펙트럴 어널리시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라고도 불러요. 고유값을 이용한 분해라고 해서. 또 UI, UI 트랜스포즈가 모두가 랭크가 원인 행렬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행들이 한 행의 스칼라베들이잖아요. 다. 한 행의 스칼라베들이잖아요. 모든 행이. 그러니까 랭크는 1이라고. 자, 그러니까 이 U1, UN 트랜스포즈도 랭크가 원인 행렬이라고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A가 랭크 1인 행렬들을 쭉 더한 거라 그래서 랭크 1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엄청난 프로그레스를 만든 거예요. 큰 행렬을 지금 랭크 1인 행렬들 몇 개로 이렇게 나눠준 거고. 그리고 훨씬 더 리듀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 실수 행렬에 대해서 배운 거고 이게 복소수 행렬일 경우에는 노말 매트릭스라는 정의를 행렬을 정의해요. 그러면 그 노말 매트릭스에 대해서 행렬이 노말 매트릭스이면 언제나 이렇게 직교 대각화 가능하게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복소 행렬에 대해서 똑같이 이런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그런 성질을 이용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일 수 있어요. 디터미넌트 CD는 디터미넌트 DC고 이건 이게 디터미넌트의 멀티플리커티브 성질이에요. 트레이스 오브 CD는 트레이스 오브 DC라는 것은 이건 계산에서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미 여러분들이 다 배웠어요. 또 P inverse AP equal D면 A는 P, D, P inverse를 쓸 수도 있으니까 이것들을 이용하면 아래 성질들이 그냥 따라 나와요. 디터미넌트 오브 A하고 디터미넌트 B는 언제나 같아요. 왜냐? 디터미넌트 오브 B는 디터미넌트 P inverse AP죠. B가 그렇게 쓰여질 수 있으니까. 근데 디터미넌트 이렇게 나눠 쓸 수 있죠. 그럼 요거 나눠 쓸 수 있죠. 그러면 P 인버스의 디터미넌트하고 디터미넌트 P는 요게 순서 숫자니까 스칼라니까 바꿀 수 있죠 위치를. 그럼 디터미넌트 P 인버스 곱하기 P는 디터미넌트 오브 아이덴티티하고 똑같죠. 아이덴티티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1이죠. 그러니까 남는 건 디터미넌트 A만 남죠. 그러니까 행렬이 닮으면 디터미넌트가 언제나 같아. 디터미넌트 오브 A하고 디터미넌트 오브 D가 같아요. 직교 대각화 가능하면 determinant of A하고 determinant of D하고 같다는 소리죠. determinant of D의 eigenvalue 저기는 뭐예요? determinant of D의 대각선 성분들이 고유값이죠. 고유값들을 곱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determinant는 고유값들을 곱하고 같다는 것이 여기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trace of A하고 trace of B도 같다. trace of B는 trace of P inverse AP인데 요 P하고 P, 요 P하고 P inverse A 위치를 바꿔버리면 P, P inverse A가 되는데 그럼 P, P inverse는 아이덴티티니까 없어지니까 트레이스 오브 A하고 똑같아지죠. 즉, 행렬 A의 트레이스는 뭐냐면 행렬 A의 주대각선 성분 A11, A22를 더한 거죠. 근데 대각선 행렬, 닮음인 대각선 행렬의
그 주대각선 성분은 뭐예요? 고유값이지. 고유값을 더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트레이스가. 그러니까 행렬의 트레이스를 구하는 건 고유값만 알면 그냥 고유값을 더한 거하고 똑같다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N차 행렬의 고유값 분해가 이제 존재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을 아주 쉽게 할수 있어요. Determinant of A는 이렇게 쓸수 있기 때문에 Determinant of D가 되고 Determinant of D는 고유값들의 프로덕트하고 똑같다. Trace of A는 이렇게 아까 같이 Trace of D 대각선 행렬하고 똑같으니까 대각선 행렬의 트레이스들의 합은 트레이스는 고유값들의 합하고 똑같다. 또 A의 K승은 이런 것들을 K계 곱한 건데 D가 P가 다 상쇄돼서 없어지니까 P의 DK의 P인버스니까 A의 K승은 요 대각선 행렬의 K승을 구한 다음에 P인버스를 곱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 200차 행렬의 100승을 구하려면 계산이 엄청 많아지죠. 근데 대각선 행렬의 100승을 곱해서 100승을 구해갖고 옆에다가 행렬 P하고 P 트랜스포즈 P 인버스 곱해주는 건 아주 쉽죠? 그렇죠?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100년 후를 예측할 때 대각화를 시켜서 계산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싸게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또 P 인버스를 구할 때 PD P 인버스가의 인버스는 D가 다 상쇄해서 없어지니까 P D 인버스, P 인버스가 되죠. 근데 대각선 행렬의 역행렬은 뭐예요? 대각선 행렬의 역행렬. 주대각선 성분 다 분수로 해놓은 거 곱해주면 다 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D 인버스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그럼 P만 알면은 P에다가 D 인버스에 P 인버스 곱해주면 바로 A 인버스를 구하니까 A 역행렬 구하는 게 대각화만 가능하면은 아무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 고유값 고유벡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그리고 싱귤라벨 디컴 아 저기 우리 랭크 아이겐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은 다 이해가 됐나요? 송양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